서상현 팀장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월봉상으로 제가 보니까 일본은 1월에 2월 들어서 참 좋네요. 거의 뭐 8% 정도 수익률이 좀 나고 있는 지수 자체가 꾸준하게 좋고 우리 시장은 좀 걱정이 되다 하다가 다 되돌림이 돼서 3,15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힘을 어디서 보세요?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5% 올랐죠. 아니 5%가 아니 맞나요?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네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연휴 동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당연히 긍정적일 예. 수밖에 없죠. 다른 S&P나 나스닥 다 봤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강했던 게 좀 눈에 띄었고 사실 그 국채 수익률은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시각을 바꿔서 비트코인이 강세니까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틀리죠. 있었나요? 비트코인은 예. 그냥 하나의 투기성 그냥 자금들의 움직임이니까 그건 네. 빼고요. 네네. 일단은 주목할 부분은 그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어요. 5% 넘게. 일단 반도체가 강세를 근데 보였다는 이제 점. 예. 문제가 네.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들 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부 제조업체가 반도체 칩이 부족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뉴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차량용 반도체뿐만 네. 아니라 일부 이제 제조업체들도 반도체 칩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네. 뭐 그와 관련돼서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왜 부족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일단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더 부양정책을 좀 써달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인센티브를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뭐 하던가 그러니까 1990년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이제 반도체 이제 MS가 거의 한 40% 30몇 프로가 미국에서 움직였다면 지금 12%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로 다 우리나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반도체 협회에서는 인센티브를 좀 하거나 보조금을 좀 지급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조언을 좀 했었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현재 가장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칩의 부족 현상은 왜 나타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이제 하웨이라든지 SMIC라든지 뭐 이런 데 규제를 발표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결국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보면 네.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좋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AMAT라든지 램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지난주에 한 15%씩 폭등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여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한 7에서 8% 정도 다 올랐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 자체가 완화가 된다라면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하웨이 규제를 완화시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무조건 이제 좋은 것만 보니까 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은 최근에 뭐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문제,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오늘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혹시 지금 상해 종합지수도 1%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쪽 오늘 반도체 쪽. 아, 휴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1% 넘는 게 이건가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 참 춘절이죠. 네.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시작하고 나서 그때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중국이. 그렇죠.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들을 보면 트럼프가 했었던 정책들 그러니까 그 대중국 마찰 확대, 그다음에 대이란 마찰 확대 이 두 가지를 다 뒤돌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돼서 규제를 발표를 했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하웨이라든지 SMIC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지금 현재 국방의 안보라는 이슈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뒤로 뭐 차지해 놓더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이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하웨이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돼 가지고 좀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반 MN, MN 반군 쪽을 이제 테러 단체에서 그 취소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시아파 순위파의 싸움에서 그 시아파 쪽을 이제 순위파 쪽을 이제 손을 들어준 거죠. 이란 쪽을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사우디 쪽과 이제 마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 쪽에 미국의 이란 대사가 이제 주 이란 대사가 친 이란 계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과정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때는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막 짝짝꿍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은 어긋나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핵시설에 폭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루머까지도 도는 그런 과정이었었고요. 그쪽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오늘 S&P가 그렇게 강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네. 급등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와 관련된 네. 업종들이 또 올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상승한 요인들이 주 그 연휴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이제 국채 금리가 튀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섹터가 좀 반등을 줬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특징이었고, 오늘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쉬고 있는 이틀 동안 일어났던 일을 지금 다 한꺼번에 반영, 그러니까 그렇죠. 이슈별로는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